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핫서머 이벤트 여러분들께 먼저 고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3개월 플러스 1개월, 3개월 결제하시는 분에 한해서 1개월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은요 0.87%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1.18% 하락. 자, 미국의 최근에 강세 보였던 나스닥의 주요 기술주들이 전일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조정 받고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넣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중국과 상당한 긴장 관계가 다시 조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틱톡 그리고 위챗의 모 회사들 모든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고요. 재무부에서는 캐리 람 홍콩 재정 장관 그리고 중국 홍콩 관리들에 대해서 제재한다. 미국 내 자산 동결하고 거래 금지한다는 그런 소식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는 알루미늄 관세 다시 부과하는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지율 다시 좀 올려야 되니까요. 실업수당 만료되어 있는 부분 행정명령을 통해서 400달러 주당 지급하겠다. 그리고 급여세 유예 연말까지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7월 11.1%에서 10.2%로 하락한 부분, 그리고 비농업 고용 부분이 176만 3천 건으로 예상치 148만 2천 건보다는 양호하게 발표된 부분은 시장에 그래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율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마찰의 요인으로 지금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조금 조정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이거 조정당한 조정도 아니거든요. 0.87입니다. 오른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죠? 다우존스 여전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S&P 500 소속의 기업들이 80% 이상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상 실험 계속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실적 발표를 해보니 나름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1190원을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환율 양호 1184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코스피에서 나왔고요. 코스피 특히 기관이 7870억 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0.39% 상승,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줬습니다. 291억 매수해줬고요. 기관은요 특히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저점에서 많이 매수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전일은 좀 매도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조를 보면 선물 매수를 그래도 제법 해주는 상황이니까 크게 현재는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지금 현재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셀트리온 사상 분기 최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1818억 영업이익 나왔다. 118% 영업이익 성장세 보이면서 상당히 지금 다시 오늘 월요일날 재개장 될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서 2%, 3%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33만 원권 과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닥터케이는 여기 앞전부터 신고가 가능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금 추세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봐서 신고가 아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갈수 있는 힘을 충분히 응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보다 더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더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편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만 원권에 여기 앞전 저항 때 다시 강하게 돌파해내고 추가로 전일 4%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11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12만 원권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램시마, 허주마, 그죠? 등등등등 드룩시마 제품군들이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하고 진단 키트를 만약에 출시한다면요, 미국에서만 셀트리온 USA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고 어쨌든 다 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20일 돌파 시도 나올 것 같네요. 자, 오늘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더좀 강세를 보일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뭐큰폭 상승은 아닙니다만 이진투자증권 적절히 명문지점 가고 있는 김영택.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좀 문제예요. 하이닉스가 문제인데 뭐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쌍끌이 매도세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키 맞추기 양상으로 시장이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간다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랠리.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G화학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주목되고요. 삼성 SDI 그리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SK 이노베이션은 며칠 사이에 30% 넘어가는 수익입니다. 와우. 여기 참 아까워요. 닥터케이 딱 노리고 있던 구간인데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조금 주춤했는데요. 오늘도 일단 출발 상황은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20일 인근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면요. 그때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좀 차익 실현 해 나가는 부분이 금요일 날 필요했는데요. 자, 20일 인근에 만약에 지지를 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차익 실현 부분은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다.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온라인 결제 관련 상당히 양호하게 올라왔고 전일은 한 2%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만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일단 온라인 결제 쪽으로는 양호할 것 같고요. 뭐 홀딩하는데 별 무리 없다. KMW 오늘 불을 뿜겠네요. 그죠? 자, 다양하게 뿌려놨습니다. 포트폴리오 쫙 뿌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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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이러면서 가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도 적절히 그런 섹터별로 쫙 뿌려놨다가 적절히 수익 나면 또 차익 실현 좀 늘리면 재매수 그런 전략 필요하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개장합니다. 야, 지금 현재 최고의 왕따 종목을 골라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엄청나게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미국의 인텔, 그죠? 제외하고는 반도체 쪽에 양호하거든요. AMD는 뭐 폭등을 했고요. 물론 그건 결이 다르다. 미리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하이닉스.
하이닉스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년 후에 보자 그랬는데요. 그죠? 저는 1년 동안 같이 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장기 그냥 푹 묻어놓고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SK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이마트, 아모레 퍼스픽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년 후에 볼게요. 지금 현재 추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빼고. 자, KMW 간다, 예야! 3.57% 더 상승. 여기서 매수 의견입니다. 20일 인근 잘 보시라.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자, 어디서 무너뜨리면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자, 꽝 대신 닭이라고, 2차전지 쪽에서는 사막 컨덴스 일단 제시했습니다. 왜? 손가락 빨면 안 되거든요. 좀 조정 받으면 다시 추가 매수하면 돼요. 일단 발을 담궜어요. 야, 카카오가 조정을 되게 심하게 받네. 3%대 하락입니다. 동시효과에서는 뭐 4%대 수익, 플러스도 보이더니 셀트리온 1%대 상승으로 거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입니다. 자, 3 플러스 1. 이벤트 할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십시오. 닥터케이 이벤트 잘안 해요. 그죠? 포인트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요. 회비 아깝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시장 코스피 0.01% 상승이고요. 코스닥 0.14% 하락입니다. KMW 10% 이상 수익 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매수 포인트 퍼펙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막 컨덴스 올라간다. 예야. 요거 따라잡기 쉬운 자리 아니거든요. 양봉이 세 개나 올랐어.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가 초강세야. 이거 따라 붙어야 돼요. LG화학 SDI는 조금 주춤하고 밑에 딴 애들이 올라갑니다. 사막 컨덴스가 별로 간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고영 이거 밑에 샀는데 올라가려고 폼딱 잡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퍽 하고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카카오 여기 딱 쓰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너무 많이 빠졌거든. 여기 기준으로 그죠?
오늘도 기가 내공이 쌍크림에도. 자,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조금 주춤했다 다시 약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아, 재빠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카카오 살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 일단 20일 올라탔으니까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양호한 흐름인데 11만 원대 저항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의 저항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G가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양호, 하이닉스 또 밀리고 있고요. 야, 참 어지간하다. 이거 현대차가 이거 차 맞아요? 비행기 아니에요? 날라갑니다. 와우. 끝까지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조선주 약세. 네이버 카카오 약세. NHN, N소프트 게임즈, 언택트가 좀 약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강세.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진단키트 오늘 조정 핀테크 오늘 조정 5G 오늘 강세입니다. 휴대폰 부품 약세 소부장 약세 게임 비교적 약세 폐기물 날라갑니다. 자, 극명하게 막 섹터가 나눠 진다는 거 보이시죠?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때립니다. 됐어요. 동그라미 다 치겠습니다.
자,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잘 가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리 개인이 그죠? 잘 땡긴다 하더라도 정정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밭을 준다 하더라도 기관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작정했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하려고 작정했어요. 아, NC소프트 여기 지켜야 되는데 다시 밀리면 좀 별로거든요. 자, 세트는 헬스케어. 볼린저 밴드에 틀어 막혀가지고, 볼린저 밴드에 틀어 막혀가지고, 조정받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일단. 11만원대, 여기서 지금 잘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이 약세예요, 지금. 자, 셀트리온은 31만 5천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31만 5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밀리면 별로예요. 여기 딱 지켜야 돼요. 전일의 고점 여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땡기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사막한 데서 일단 편입 성공. 셀트리온 31만 5천원 지키면 됩니다. 일단 말씀드렸고. 야, 이거 좀 처지네요.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옵니다. 20일 인근이니까 일단 매수세 들어온 것 같아요. 하이닉스. 캠W. 한국이 외국계 매수 일단 들어옵니다. 고영.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 다우존스 했고요. 나스닥도 땡기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다시 재반등 시도합니다. 자, 진단 키트 약세 흐름이고요. 야, 현대차 9% 갑니다. 참 어이없어요. 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죠. 하이닉스 매수 가능. 하이닉스 매수 가능. 우린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사고 싶으면 사도 된다고 어저께부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매수 가능합니다.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올라올 겁니다. 여기 위로. 자, 카카오 반등 시도 나오죠. 카카오.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야, LG전자도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에 비해 LG화학하고 좀 쉬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SDI하고. 근데 이거 아, 잘안 빠지죠. 왜? 그냥 봐요. 올라간 게 뭐가 있는가? 크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 컨덴서를 택한 겁니다.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자, KMW도 비중 25% 실었어요. 25%. 빵. 그죠? 응. 그거 내돈 아니에요. 신용이에요, 신용. 참, 아이. 여러분들, 신용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물타기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박살 나가지고 샀는데 안 돼가지고 막 빠지니까 미수, 신용, 불빵. 근데 더퍽 빠져가지고. 반대매매 나가지 않습니까? 신용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뭐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나왔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때 신용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물려가지고 좀 거칠게 개 물려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미수에다가 몰빵 질렀는데 물려가지고 신용까지 엎어친다. 그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카카오. 여기서 매수해야 돼. 왜? 여기 봐. 요. 여기 21인 거 나가 매수하니까 빡 올라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죽는다고요? 아유. 죽는다고요? 한번 볼게요. 죽는지 반등하는지. 실컷 먹고 다시 들어간 거 여기서 또 추가. 그죠? M장님이 우리 팀은 맞아요? 내가 아는 그 M장님 맞아요? 맞다, 7번. 아닌가 봐. 앞에 이자가 빠져서 그런가? 하이닉스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여기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죠? 죽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살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네. 그죠? 카카오 대번에 전환합니다. 아까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봤어요? 마이너스 3%까지 빠졌습니다. 포인트에 포인트. 엠짱님이 제가 아는 엠짱님은 아닌 모양이네. 이 엠짱님이 아닌 모양이네. 그죠? 이름 비슷해 가지고요. 아, 맞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엠짱님. 아, 내 돈도 안 드리고 10% 넘게 먹었는데 어떻게 해라? 끊어라. 적당히. 그죠? 한 4분의 1 남기고 다 청산. 왜 청산했는 줄 알아요? 왜 청산했는 줄 알아요? 다 이유 있습니다. 아까 여기 팍 밀렸거든. 그럼 잘못하면 토해내. 아, 뭐내 돈도 안 드리고 10원도 안 드리고 샀는데 10% 넘게 먹었으면 됐지. 끊어나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5G. 여기 혼자 뻘겋고 아직까지 밑에도 좀 시원찮잖아요. 그런 거다 감안해야 돼요. 그런 거. 아, 내돈 10원도 안 들이고 10몇 프로 먹었는데 됐지. 그죠? 오케이. 근데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별로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요거 셀틱은 헬스케어가 조금 까리까리해. 그죠? 왜? 본인은 4분의 1 끊어. M짱님, 본인은 4분의 1 끊어. 밑에서 잡았잖아. 훨씬 밑에. 이것도 1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죠? 9만, 얼마에 잡았더라? 나 적어놨거든. 자, 바이넥스 던지고, 셀케로 실컷 먹어봅시다. 현실로 되고 있잖아. 뭐 실컷까지 될랑가 몰라도. 될랑가 몰라? 바이넥스 이거 봐봐. 잘 던졌잖아요. 그죠? 쭉 올라간다고 아쉬워했습니까? 아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졌어. 그것 던지고 셀틴 헬스케어 딱 잡았어. 그죠? 조금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라갔거든요. 여기 볼린저 밴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볼린저 밴드의 성격은요.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로 밑에 쳐주려고 그러고요. 여기 하한선은 땡겨 올리려 합니다. 빠져나오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거 다 적용됐잖아요. 다만 먼저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적당히 쉬다가 뻥 하고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죠? 본인은 4분의 1 끊어요. 아, 일단 좀 끊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판단이 중요해요. 그죠?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야, 던지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4분의 3 있잖아. Got it? 던지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4분의 3 있잖아. 다 먹으려고요?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나중에 꼬인다고요. 야, 그때 던질 할때 던질 걸, 에이,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안 던졌더니 여기 펑 내려오면요, 먹은 거다 토하고, 그죠? 다만, 그나마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퍽 깨면 손절하고 나온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경험 안 해본 건말안 합니다. M짱님, 돈 갖고 있죠? 본인은 현금이죠? 하이닉스 칠러요. 파란 거, 아까 셀틴 헬스케어 파란 거 여기 질러요. 올라갑니다. 이거 84,000원까지 손모가지 걷게. 제가 손모가지 걸어가지고 아직까지 실패한 거 없거든요. 오른 손모가지 겁니다. 84,000원 안 올라가면 손모가지 걷게요. 셀케 아까 4분의 1 던진 거 여기 매수. 꽁이가 어디 오늘 바람 났나? 꽁이 비서가 없으니까 야 카카오 봐봐 매스 포인트 퍼펙트 카카오 추가. 봤습니까? 그죠? 야, 헤란드로 하면 플러스 난다니까? 이거 아까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건이었죠? 그죠? 4 그랬습니다. 야, 이 가는 거 봐봐. 저기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SK 바이오랜드 이거 5% 사놓은 건데 이거 그 냅둡니다 이거 또 그죠 SK 그룹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둡니다 이거는 5%입니다 5% 냅둬요 이거는 요거 NHN 한국 사이버겠죠 요거 죽을 것 같아요 몰라 여기 20일까지 밀릴지 몰라도 기관의 우인 얼마나 쓸어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미친 듯이 쓰러 담아요. 좌측 하단을 보십시오. 미친 듯이 쓰러 담아요. 죽는다고요? 더갈 겁니다, 아마. 그죠?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이거 더갈 가능성 높아요.
자, 셀틴 헬스케어도 4분의 1을 매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 비중 갖고 있거든요.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적당히 끊고 가는 건 no problem입니다. 30% 남았는데? 30% 남았어요. 자, 지수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고요? 좌우지장지지지.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때리면 빠지고 외국 선물이 땡기면 올라갑니다. 주식 생소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합니다. 땡기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졸업생이 나오잖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그죠? 본인이 잘해서든, 리딩, 코치를 잘 받았든, 3개월에 한 10억 보니까 졸업하고요.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앞으로도 아낌없이 다 퍼드리겠습니다. 찌질하게 내만 알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편협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그죠? 잘 배워서 플러스 잘 내고 졸업하겠습니다. 근데 박수 쳐줘야지. 그죠? 그죠? 마음은 좀 아파요. 마음 좀 아픕니다.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딴 거 떠나서. 안 깨져, 안 깨져. 직장인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 하는데, 그죠? 한 달 아니고 4개월 연속으로 계속, 그죠? 3천 곱하기 4개월 해보십시오. 얼만가, 그죠?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그죠?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 이거 적당히 챙기라 그랬는데 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거든요. 그죠? 오줌이 반가. 말안 했으니까, 아까는.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사놓은 거, 무작정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까지 더 퍼펙트하게 해내면 그죠? 훨씬 잘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600개에서 플러스 450개까지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고요. 아, 눈 아파. 자, 언택트가 밀리다가 카카오가 제일 먼저 돌아섭니다. 일단 게임주는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중에 비료 쪽이 날라갑니다. 수소차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성창 오토텍 이거 관심 있다고 딱 상위에 올려놨거든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이거 우리 산업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부담돼요. 선수는 이거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죠? SK 형제들이 좀 가는데, SK 케미칼, SK 바이오팜. 사실 연관성이 없는데 이 SK 바이오랜드도 여기 막 올라갔거든요. 이거 주식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도 했던 종목인데 바이오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그죠? 바이오팜 때문에 막 그냥 같이 올라갔습니다. SK 증권은 뭐 관계 있습니까? 그죠? SK자 보통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SK 바이오랜드.
자, 오늘 사수익 때 말씀드린 카카오 지금 올라갑니다. 계속 추가했어요.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매수 그죠? 여기부터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순매수 현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사들어오네. 카카오,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차, OCI. 와우. LG화학, SDI, 네이버 던집니다. 엔소프트 같이 던지네. 아유.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왔다 그러는데 던지네요. 그죠? 포스케미칼 오늘 2차전지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바이오도 셀트리온 삼바 같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2차전지 섹터 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에이치엔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JYP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셀케 매도 나옵니다. 썰브레인 많이 올라서 매도 나옵니다. 자, 좀 올랐다 싶은 거 여지없이 때립니다. 때리면서 갑니다. 외국인. 하하, 카카오 완전 성공. 카카오 완전 성공. 차익 실현 오늘 한 거, 나는 카카오에 다 때려박았거든. 카카오에 다 때려박았다고 파는 거. 보여드릴까? 보여드릴까? 파는 거, 카카오 다 때려넣었다고요. KMW 매도하고 난 카카오 5% 추가. 그죠? 셀케 매도. 하이닉스 매수. 그리고 또 매도. 카카오 매수. 그죠? 카카오 집중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다? 올라가네. 예이야. 그런 거 중요하다고요. 그죠? 적당히 올라가 저항받고 있는 거 챙기고 밑에서 받아놓고 받아놓은 거또 올라가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역시 21이지.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고. KMW 봐봐. 돈한푼안 들이고 신용을 딱 사가지고 15% 가까이 먹었어. 5% 먹고 챙기고 다시 들어가 또10% 먹고. 손안 대고 코 풀었다고. 손안 대고. 그죠? 확인시켜 드릴까? 오늘 거는 지금 안 나와요. 방금 팔았으니까. 손안 대고 코 풀었다고요. 신용 들어가가지고 5% 10% 계속 먹어. 욕심 안 부리고 딱 끊고 다시 들어간 내 카카오 사자마자 나또또 반등해. 위로 올라가면 또 먹는 거잖아. 그 간단한데 누가 헛소리 삑삑하지만은 그 간단한 거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죠?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카카오 앞에 10% 가까이 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또 분할 매수. 그죠? 카카오 5% 3% 9%. 그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5%. 계속 먹고 팔고 계속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00% 리딩 따른 계좌 수익. 직장인이 일하면서 6천만 원으로 3월부터 6월, 7월까지 해서 패가 한 번도 없어요. 59.2%입니다. 일하면서. 더 어메이징한 수익은 저기 밑에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2억 5천, 2억 5천, 4억 3천, 그죠? 5천, 4천, 3천 버는 건 여기 밑에 있어요. 그죠?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핫썸머 세일합니다. 여러분들. 핫썸머. 핫 썸머 그죠?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날씨도 덥고 그죠? 강하게 가는 시장에서 소외되면 곤란하니까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개월 결제하시는 분들에게 1개월 그죠? 추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입니까? 2주도 안 돼서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새로 들어온 분 지금 전부 풀었습니다. 그죠? 현재. 그죠? 파란 것만. 그죠? 하이닉스 조금 물려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나머지, 그죠?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샀다 하면 10%야, 지금. 샀다 하면 10%라고. 그분이 3 플러스 1, 그죠? 잘 이용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로만 하고 안 올려놨거든요. 방송에서 한번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이벤트 하신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그죠? 올린다 했으니까 또 올렸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지금 오버되고 있죠. 조금 더할 생각은 있는데, 어느 정도 더 해야 될지 잘 아직까지 마음을 못 잡았습니다. 암 때나? 일주일 안으로. 오래 안 끌어요. 선착순 10명입니다. 호중이는 만약에 오면 잘 하니까 본인의 스타일에다가 조금 코치 받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날개를 달아버리지, 날개를. 왜냐면 본인이 좀 하니까. 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번 이야기해봐.
자, 신규 회원에 한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려있는 것도 잘 빠져나오면 되지. 의견 잘 받아가지고. 근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의견대로 가면 본전이고요. 던져 이랬는데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제 탓입니다. 그죠? 그런 거 상당히 부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제시한 거는 제가 100% 도의적 책임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전 똑부러지게 제 이야기 합니다. 제 의견을. 브라질 채권. 야, 꽁이가 어디 아프나?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봐. 그게 될진 모르겠지만. 호중이가 대신 맡아서 할지, 어머니가 할진 잘 모르겠지만. 물려있는 거 빨리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오버되고 있는데 좀더 연장하기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얼마 동안 더 연장할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그죠? 전 말한 거를 상당히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잘안 해요. 그죠? 그리고 한 말은 지키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풀타임 방송을 금요일 날 얼핏 이야기했는데, 그죠? 저 휴가거든요. 휴가인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도 못 가요. 그죠? 우리 팀원들한테 리딩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도 못 가요. 그죠? 원래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올해입니까? 설날 때 우리 본가식과 온 가족 전부 다 그냥 여행 간거 빼고요. 근데 꼼짝을 잘 못합니다. 자,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돌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딴거다 접어두고요. 주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15시간 방송한 적도 있고요. 스트레이트룸. 아무 말안 하고 가만 간거 그런 거 말고. 계속 이야기하고 음악 듣고, 뭐, 음악도 즐기면서, 그죠? 댄스 파티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좋아하면서 실적도 따라줘야 좋겠죠. 셀게 좀 쳐집니다. 셀트리온도 쳐져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냐고. 아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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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많이 보여드렸죠. 셀게 가진 거또 절반 매도. 그죠? 다는 안 던져요. 처질 것 뻔히 보입니다. 여기부터 끊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선물 쳐지니까 같이 쳐집니다. 야, 참 소중함을 이제 알겠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꽁이가 서포트거든요, 우리 팀에. 매수매도 시그널 나가면 정리 딱 해가지고, 현재 단가 얼마에 포지션에 지금 비중은 얼마, 얼마, 이거 다다다다닥 다 날려주거든요. 몸이 아픈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적어놓긴 했어도, 바로바로 통계가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네. 빈자리는 없으면 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적 한번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한번 뻑이 나가지고 아침 방송 못하고 그냥 카톡 리딩만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답답하더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시청자들이. 그리고 팀원이. 팀원은 카톡까지 보는데도 아침에 방송 들으면서 카톡 보면 아무래도 더 좋잖아요. 자,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고 보고 계십니까?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옆에 가입이라고 있죠? 닥터K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팬클럽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슈퍼맨 있죠? 저기 슈퍼챗으로도 후원 가능합니다. 도움 됐다 생각하시면요. 자, 유료 회원 지금 할인 이벤트 할때잘 이용해 보십시오. 카톡, 카페, 링크 저기 별표 있는데 가면 되니까요. 할인 이벤트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자, 기관이 계속 팔아요. 계속 팝니다. 외국인도 매도 규모가 뭐 작지 않습니다. 자, 음악 잔잔한 것좀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것 듣는다 했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그죠? 잠깐 듣죠.
현대차가 야 진짜 무서운 기세로 갑니다. 어이없습니다 진짜. 야. 뭐 이슈 하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날라댕겨요. 바이오는 오늘도 좀 비실비실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카카오는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20일 딱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업종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 KMW는 고점 부위에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일부 물량 아직 홀딩 중입니다. NH는 한국사이버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외국계 들어옵니다. 자, 고형 모형 다 만들어놨습니다. 노 프라블럼. SK 바이오랜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사막 컨덴서 2차전지가 오늘 조금 주춤거리니까 같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안 들렸죠? 기침하고 한다고 떠났는데 빨리빨리 알려주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가 고영하고 약간 최근에는 비슷한데요. 고영하고 이렇게 좀 다르긴 하죠. 이렇게 팍 무너진 거하고 좀 다른데 여기를 탄탄하게 받쳐놓은 거는 고영하고 비슷해. 근데 고영은 밑에 다 깔아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현재는 여기를 뛰어넘으면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다 보고 지금 들어가 있고요. 수술용, 뇌수술용 로봇 뭐 이런 거거든요. 다른 뭐 3D 전자장비 검사하는 그런 섹터도 있고요. SK바이오랜드가 땅은 밑에 있는데 위에 하나 있다 이거지. 여기가 일단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냐 중요하고, 원래는 여기를 안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제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도 뭐 땡큐니까 일단 슬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줄여 왔거든요. 지금 40% 갖고 있었어요. 30% 줄였습니다. 끊어. 그죠? 10%는 조금 남겨둡니다. 일단, 그죠? 밀렸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를 보조지표로 생각하기에는 못해요. 보조지표 맞긴 한데 지지 저항 나타내는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 없어도 돼요. 저는 사실은. 왜? 여기 딱 보면 11만원대가 저항이란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신성이 좋아요. 신성이. 그죠? 이 푹 빠졌지만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온다거든요. 그거 몰라도 120일 인근에 딱 오니까 수도 봐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진짜 중요합니다. 딴 거 뭐 MACD, 스토캐스틱, 뭐 일목균형표 별의별 거 다 있지만 지지 저항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얍삽하게 딴 데 뭐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거 다예요. 옆에 컴퓨터가 몇 개 더 있어서 그렇지. 그러한 지지 저항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카카오는 아까 3% 넘게 빠졌는데 과감하게 사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20일의 지지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 하니까 반등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외국계 매수 들어온 것도 포착했고요. N소프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나 비중의 절반을 전일 정리했습니다. 욕심 안 부리겠다. 잘한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더 가지고 있었으면 싶겠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렇게. 다 던지지. 다 던지긴 못해요. 왜 다 던집니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아시아 상해조합은 0.20% 상승 중이고요. 니케이는 오늘 휴장입니다. 대만 항생 조금 약세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84,000원 안 가면 손모가지를 걸겠다 그랬는데, 소중한 손모가지인데, 그죠? 이때까지는 성공입니다. 두 번 걸었어요. 남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데, 그죠?
하나라도 도움 여러분들 받고 싶어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카카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카카오 그리고 하이닉스 추가 매수 가능해요. 하이닉스 카카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셀트리온도 조금 차익 실현했던 거 나머지는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반등 일단 해야 돼요. 여기서 셀트리온도 31만 6천원입니다. 20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지켜야 됩니다. 삼성전자 노 프라브럼 홀딩 SK 하이닉스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수소차 아침에 관심 있게 보자 했던 성창 오토텍 3%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날라가네요. 자, 미국 선물 혼조세 그리고 아시아권 비교적 약세 흐름 보이면서 같이 조금 우리나라도 고점 부위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많이 던져요, 기관이. 다만 외국인이 선물로 1900개 사주니까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땡기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19% 하락으로 좀 조정 중입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당한 상황이니까요. 아침에 전략들 많이 제시해 드렸고 충분히 알려드렸다 생각하니까요. 루즈해지는 것보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인 이벤트 한번더 안내해 드리고요.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